녹화 되는 게 지금? 안녕하세요, 퇴직파십니다. 이거 뭐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로컬로컬한 게 생겨서 이걸 이제 테스트 많이 할 수 있겠다. 뿔뿔뿔뿔뿔. 오, 이뻐 이뻐 이뻐. 여기서 녹화 되는지 봐야겠다. 나중에. 자, 일단 이렇게 대문에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로 게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입력을 안 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바로 입력하는데요. 추천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천조신화 제리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입력해볼게요. 일단 스탯은 지금 추천받았거든요. HP가 일단 500몇이에요. 이거 꾹 눌러서 안 되니? 입력도 안... 입력은 되네? 멍청한 짓 했거든요. 입력이 되네요? 꿀꿀꿀. 그래서 500하고 네. 제가 한번 누를 뻔했어. 112, 네, 112. 네, 경찰 왔지 여기에요. 네, 그리고 75. 다 됐네. 오미? 이렇게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못할 뻔했어요. 꿀꿀꿀꿀꿀.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진행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재화카드인데요. 재화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이 숍에서 현재 이 각성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돈으로는 지금 56개밖에 없었잖아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사기 위해서 네, 이제 카드를 지를 거예요. 카드를 지는 뜻이 이제 패키지를 지르는 게 아니고 저번에 캐릭터팩에서 구매한 이제 고 아이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라고 할게요. 안 올렸구나. 올렸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올리는 게 있을 건데 아까 손까지 다쳤죠. 네, 이겁니다. 이렇게 현재 엄청 많아요. 실제로는 2만원짜리는 그거죠. 네, 하얀 색깔 다이아 패키지에 뜨는 그 뭐야 컬렉션 보게 뜨는 거고요. 이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이아 2만원권 있잖아요. 거기서 뜨는 건데 이렇게 만원짜리 뜨더라고요. 대략 한 20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진도 이뻐요. 나중에 영상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지금 한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10장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까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카드 끄고 카톡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바로 입력해보겠습니다. 현재 카드 처리는 이 정도 했고요. 랭킹 같은 경우는 현재 4위에 머물리고 있습니다. 3위도 충분히 찍겠네요. 와, 1위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머네요. 너무 먼 당신 따라갈 수는 있는데 밤새야 돼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1위 한번 찍는다고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더 해볼게요. 현재 입력하는 건요, 4만원짜리입니다. 응응? 응응? 잠깐만, 말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이거군요. 히리리 뽕? 다이아 400개 되네. 근데 이게 2만원짜리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 만원짜리 두 개 연속으로 갈게요. 저게 2만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일단 2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적어 보이는데, 자, 만원짜리는 200개입니다. 잠깐만, 이게 좀 많이 적어 좀 적은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일단 저장합시다. 튕기셨으니까 무서우니까요. 2만원짜리 만원짜리 다이아 400개인데? 이거 뭔가 좀 사기적인 느낌 나요. 다이아 이거 만원짜리가 11,000원인데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지금 다이아 200개 줬거든요 방금. 네, 그것보다 다이아 200개짜리 다이아 만원짜리인데 이건 좀 상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황금 다이아 골드는 뭐 거의 소용없을 정도로 아예 안주지만 다이아가 400개는 돼야죠. 그 2만원짜리는 그래도 한 800개는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2만원짜리가 400개 주고 만원짜리가 200개를 줬어요. 그러면 3만원짜리 600개란 뜻이요? 10만원짜리 떴어도 2,000개겠네요. 100만원짜리면 2만개고. 이렇게 알게 되었네요. 그렇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입력하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불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녹화되는지 모르는 테스트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녹화 날아가면 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안 날아갈게. 다이아 200개. 이제 이렇게 해서 800개 얻었고요. 이제 5,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아까 보였던 5,000원짜리 두 개. 저도 이거를 뭐 인용을 막 해본 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네, 노래가 지금 조금 아쉽네. 뭔 70개 주네? 야, 100개 주던가 5,000원짜리가 왜 70개야? 이거 이 계산 방식이 뭐 옛날에 나온 건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좀 많이 주는 게 좀 너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무슨 뭐 5,000원짜리면 100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올리면 200개인데 얘네들 좀 그러네요. 네. 아 그럼 가격을 이렇게 적어놓지 말든가. 진짜. 근데 이거는 포함되는겨? 겸치는 오드리는겨? 다이아 25개? 2,000원짜리? 이건 또 좀 더 주네. 아닌가? 아 나 이 계산 방식이 이해가 안 돼. 이상해 얘네. 다음은 1,000원짜리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잭팟으로 팡 터지면 좋을 텐데 그거 저도 모르죠. 해보면 알겠죠.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실제보다 이게 다이아 패키지 가격이 좀 별로 같은 느낌이지. 1,000원짜리가 다이아 10개라고? 야 이건 진짜 아니다. 1,000원짜리가 다이아 10개. 이게 1,000원짜리였거든요 방금? 500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1,000원짜리가 다이아 10개라고? 1,000원짜리 다이아 10개가 아니고 40개잖아 지금 1일 패키지만 해도. 여기서도 1,000원짜리는 20개인데 뭔가 시세가 다 이상해. 아 근데 5,000원짜리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14,000이니까 반값 했네. 아 140개니까 반값. 참 저거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네요. 네. 가격이 실제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아 뭐 그렇다고 솔직히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응? 에이 나빴다. 이것도 1,000원짜리 입력하고 바로 이제 500원짜리 한번 해볼게요. 500원짜리 5개 줄려나? 진짜 진짜 5개 준다. 아 약간 날강도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벌써 1,000개 정도 쌓였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입력해면 3,000개는 되겠죠 설마? 안 되면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만원짜리는 나쁘지가 않아요. 뭐 다이아 200개니까. 근데 만원짜리 이하는 조금 가격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짜리도 솔직히 두 배를 줘야 되는 건데 옛날 기준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캐릭터페어에서 팔았던 걸 이렇게 당당히 2만원이라고 얘기한 것 치고는 너무 보상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다이아 패키지 하나 지르는 게 더 훨씬 이득이니까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 그러니까 제가 뭐 디스를 하려는 게 아니죠. 원래 디스를 무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깔 게 있으면 까는 거죠. 잠깐만 이거 뭐야 안 눌렀잖아. 다이아가 날아간대. 보시면 여기는 월 뭐야 다이아 패키지 22,000원인데 다이아 2,500개 황금 다이아 1,000개 줍니다. 루비도 1,000개 주고 디바인 스톤 저거는 뭐 2,000개인가 3,000개인가 주고 골드가 500만 골드만 주는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앞뒤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이아 패키지 출시하면은 예, 시세에 맞게 해주시는 걸 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게시글 남겨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이아 패키지를 막 입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요즘 녹화 뭐 있었구나. 다이아 날아간 게 아니고 된 거니? 그래? 잠깐만요. 네. 별대 키고 있어가지고 별대도 해야 돼가지고 별대를 접으려고 했었는데 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별이디어를 접으려고 했었는데 오, 얘네가 너무 많이 퍼져요. 그리고 스토리 정해놓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깨려고 합니다. 신이 동료 나오는 것도 정말 저는 비판적으로 봤는데 얘네가 공짜로 신이를 또 두 개나 풀었어. 심지어 오픈할 때까지 포함해 거의 한 세 개요. 응? 걷다가 태양 아까지 풀었으니까 4개를 푼 거니까 좀 뭔가 좀 많이 푼 거긴 해요. 물론 이제 키우는데 재화가 많이 들긴 하지만 거의 드래곤브리즈 따지면은 드빌 1으로 따지면은 트리플 S를 하나 준 거랑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더블 S라고 하기엔 좀 낮고
트리플 S를 하나 준 거랑 똑같은 이치를 세 개를 준 거죠. 네. 뭐 더블 S라고 해도 트리플 S 하나 되겠네요. 더블 S가 낫겠다. 네, 그 정도 좋고 드빌 2로 따지면 육성 선택권에 네. 헤네스는 없지만 포세이돈 이런 거를 선택권에 드래곤 강화를 한 3 정도, 네, 풀강 정도 한 거 느낌으로 준 겁니다. 그걸 세 마리를 준 거고요. 드빌 M으로 따지면요. 플러스 6강 한 플러스 6강 선택권 뭐 이 정도? 플러스 6강 뭐 어떤 것이든 6강은 좀 에바고 1강? 1강 선택권 3개 준 거랑 비슷합니다. 1강은 좀 애매한데 비교하는 대상이 한 3강 정도로 하죠. 2강 정도? 2강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얻는 게 그거니까 길드에서 총 6강 정도 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드빌 원으로 따지면 트리플 S급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좋고 그러니까 나머지 재료 안 줬죠. 그리고 드빌 2로 따지면 드래곤 강화를 해줬는데 옵션은 똥인 거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다이어 은근 많이 쌓인다 근데 드빌 M으로 따지면 이제 육성 아 5성 강화 아 뭐 5성 강화 포인트 전설 강화 포인트 네. 두 개씩 총 여섯 개 준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의를 세 개나 준 거랑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는 것도 엄청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진입 장벽이 높긴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뿌린 걸로 따지면 네, 저랑 그렇게 큰 격차가 안 납니다. 네, 그게 좀 슬프기도 하면서 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풀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약간 유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게임하면 좀 그랬습니다. 게임 회사가 너무 풀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지라도 신규 유저 유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이제 망해요 진짜. 제가 했던 게임 중 망한 게 꽤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루, 뭐 삼국전투기, 뭐 그랜드 체이스, 뭐 또 뭐 있었지? 건지는 망했다 부활했고 뭐 엄청 많아요. 게임 중에서 망하면 정말 슬픕니다. 아 네오스팀도 그렇고 아 맞다 그거 요구르팀 네.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오늘아 추억까지도 그 노래 회 노래인데 다이아가 은근히 안 쌓이는데 지금 많이 입력해 아직 많이 남았구나 예 네. 이게 처음에 너무 화끈한 걸 썼더니 이제 감칠맛 나네. 그래도 2000 다이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재화 카드 또 베르나 입력을 했더니 다이아는 안 주고 황금 다이아랑 네 골드만 잡 줘서 지금 1000만 골드 넘게 먹었고 네 황금 다이아를 100개 넘게 쌓였습니다. 아 이럴 때 이제 딱 한 번만 하고 싶은 게 있죠. 충족된 것 같아? 한 번만? 육성 뛰자. 아씨 죄송합니다. 육성 한 번만. 오 빠지 소리 났어 빠지. 이래서 생방송에서 해야지 그나마 뭐가 뜨지 미쳤지 진짜 퍼 두 개면 뭐하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성도 아니고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난 안 돼 그냥 생방송에서 해야 여러분들 뭐 실패하든 말든 재밌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 멍 때립니다 그냥 멍 그래도 지금 엑스스플릿이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녹화 기능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PC 녹화 기능 하면 좀 그렇거든요. 좀 소음도 나고 물론 이제 뭐 딴 게임 하다가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지만 혼자 녹화할 때 이 화면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뭐 아프리카 TV로 하기도 애매하고 좀 아프리카는 좀 네 뭐 나중에는 뭐 아프리카 TV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죠. 근데 좀 아 무섭더라고 옛날에 삼국지 할 때가 아프리카 TV를 했었죠 증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들어오자마자 야 노래 불러봐 그리고 막 패들이 니네 어머니 저러시도 진짜 띠띠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나 한마디 들어오자마자 예 네. 그러다 뭐 근데 뭐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인가 네, 이름도 까먹었네 거기서 처음으로 후원 받았었죠 옛날에 100원 별풍선 하나 고생한다 하면서 주고 가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때 방송을 4시간 동안 계속 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많이들 주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좋죠
챙기고 해서 예, 내가 방송인 방송을 이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컸거든요. 삼국지 했을 때만이어도 별이 되어라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포켓몬고 하면서 해볼까 하다가 이제 원래 스타를 했죠. 스타는 좀 안 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몇 번은 또 몇 개는 또 나 보지 않게 보자 봐주시고 스타도 스타는 단점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바로바로 올리면 좀 반복되는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영상 찍는 건 많아요. 많게 찍을 수 있는데 플레이 타임도 약간 길고. 네, 그래서 한번 캠페인 같은 거 나중에 제가 이제 늙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좀 찍어봤었죠. 왜냐면 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거였어요. 아, 방송 이게 힘든 거구나. 어떤 뭐 구독자가 뭐 10명도 안 됐구나. 저 혼자였습니다. 0명일 때. 예, 전 뭐 주위에다가도 부탁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초반에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절 아시는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별이 되어라 하면서 아 포켓몬고 하면서 이제 한 200명 300명 찍고 이제 또 별이 되어라 하면서 700명 정도 찍고 이제 그 다음에 드빌M 하면서 2차 그리고 드빌2 하면서 4000 그리고 드빌2 하면서 3000 드빌1 하면서 4000 찍으면서 이제 계속 오르고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6000 정도 되었죠. 6600명. 네. 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좀 많이 풀었었죠. 네. 저는 지금 카드께서 누리하기 때문에 카드를 뿌린 걸 후회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뭐 오히려 제가 네 코드 입력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귀찮아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구매한 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앙그라비트라도 베르나 말고도 그때는 안 귀찮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공모전이나 여러 번 했을 때 많이 뿌렸고 근데 저는 솔직히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코드 다 합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3000장은 넘을 겁니다. 왜냐면 한 상자에 40상자 40개가 들어있는데 그때 상자 주문한 것만 네, 100개가 네, 100상자가 넘었거든요. 네, 물론 대리깡하고 제 거 포함하고 그리고 다 해서 그러니까 4000장이 넘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했으면 뭐 지금 거의 무조건 1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베르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근데 베르나도 요번에 구매했던 게 50상자가 넘거든요. 그것만 다 입력해서도 근데 제약카드야 이제 제가 절반 줬으니까 4000장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한 3000장 정도 되겠죠. 네. 거기다가 베르나도 절반 주고 이랬으니까 제약카드 그리고 키카드들 뭐 베르나, 앙그라비트라, 드빌M 그리고 드빌2도 이렇게 이제 제 친구가 복귀 아 드빌2 하게 된 계기가 제 친구가 제 얘기 듣고 한 거라 네, 그런 거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리 좀 쉴까? 이 정도면 내 목소리 들리겠지? 이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저는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왜냐면은 그때 이랬으면 좋았겠지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봐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솔직히 안 감사하면 그게 나쁘든 껄껄껄. 그래도 도와주시는 지인분들, 친구, 그리고 뭐 플랜분들 많이들 감사드리죠. 방송 찍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할 때 조금 많이 힘든 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인분들께서 약간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해주시면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많이 뿌리고 싶죠. 저 맨날 이제 제 맴대로 뿌린다고 감사할 때마다 뿌리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들어요. 근데 제 직업은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제 사비를 털어서 항상 뿌렸었는데 좀 부담됐긴 했거든요. 12만원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뽑을 게 있으니까 한 1, 20만원 지른 다음에 거기서 남는 걸 드리는 거였으니까 남는 거라고 해도
좋은 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드빌 M 카르난그라 이런 건 시세가 20만 원이어서 좀 드리기 그랬지만 실제로는 드릴 정도로 뜨지도 않았어요. 뭐 한상작 가서 하나 더 좋아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많이 쓰긴 했죠. 여러 가지로. 왜냐면 방송 하게 되면 그거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원래 이런 게임은 솔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하는 느낌이 들면서 재밌더라고요. 베리디아를 좋아했던 이유는 같이 사냥을 하는 게 있어요. 장비 세팅을.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짧아요. 하지만 그때 자체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부캐도 키우고, 왜냐면 그때는 부캐로 도는 게 더 확률이 높다 해서 했는데 부캐보다는 그냥 길드원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게임을 하면서도 네, 인간관계니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잘못을 어떻게 수긍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조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당사자랑 화해가 됐는데 이제 제3자가 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네, 왜냐면 다 끝난 얘기였거든. 당사자랑. 근데 뭐라 하면 좀 베리베리 다 있었습니다. 이미 화해한 건데 다시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사과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 거였죠. 네. 왜냐면 당사자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는 거야 충분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자존심을 그렇게 챙기는 편이 아니에요. 네. 네. 자존심보다는 네. 서로 행복한 게 효과입니다. 즐겁고. 네. 자존심 한다 해가지고 분위기 험악해지는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도 제가 제 잘못했을 때는 정말 마음적으로 울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바로 하려고 하죠. 인지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인지하면 바로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속도 지키고. 네, 단지 제가 아직 어린지 모르겠지만 네, 좀 관련이 없다 할 수는 없구나. 도와주셨던 분들이기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린 것 같기도 해요. 네. 맨날 일곱째 이러겠죠. 정말로 가끔 보면은 시간 지나보면 아 그때 굳이 내가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들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선물은 이제 제가 굳이 깽깽낼 거라서 못 드리지만 네, 마음에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거 뭐 먹고 텀블러 이런 거 추천해서 드릴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막 카드코드 드린 것보다는 실물을 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마음적으로 옛날에 카드코드 드리면서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야 근데 그거 뭐 또 랜덤으로 뿌리는 건데 그게 뭐 되겠냐? 그래서 1대1로도 뿌려봤어요. 근데 1대1로 뿌리니까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많이 드리면 제가 쓸 게 없는 게 아니고 모자라요 그냥.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까고 남은 게 얼마 없을 때 그럴 때도 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실물 이런 걸 좀 드리면 어떨까? 반영구적이거나 사용을 할 수 있거나 네. 물품 네.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저번에 공모전 때 이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인형 그리고 뭐 필기구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아이템 코드가 아닌 베르나 코드, 베르나 코드에서 딸려 나오는 일러스트 카드 진짜 이쁜 거 많거든요. 최신이라 그런지 더 이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드리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택배 보내는 거 택배비면 2만원 나왔지만 택시타는 줄. 근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좀 더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신 시청자분들이었는데 아 오프라인 상품도 해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죠. 이 게임을 하게 된 게 여기 소리가 크구나. 2000개 모이겠다. 괜찮겠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약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게. 저도 뭐 만능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많이 잘 걱정해주는 분들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긴 해서
그렇더라고요. 부끄럽당. 약간 쑥스럽네요. 아, 이게 생방송 할 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엑스스프레 녹화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뭐 아무것도 안 켰어요, 아무것도. 엑스스프레도 이것만 켜놓고 코드 입력합니다. 왜냐면 그 핸드폰 녹화하는 거 좀 제한이 있긴 해요. 화질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키보드로 치는 게 편하게 편하거든요. 자동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땀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다가간다는 느낌이. 그리고 이게 약간 엑스스프레 키니까 원래 맨날 생방송을 하니까 멘트를 쳐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제가 아 이걸 보겠어 하면서 이제 멘트를 잘 안 치는데, 여기서는 약간 멘트가 술술 나오네요. 아주 그냥 아주 좋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아니었으면은 전 이 드래곤 브리지 게임 계속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도 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방송을 접으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언제였냐면은 포켓몬고랑 스타크래프트 했을 때. 근데 여러 게임을 막 했는데도 반응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뭐 아울러스도 하고, 뭐 고정 게임도 하고, 몬스터 길드리기도. 근데 나중에는 몬스터 길드리기도 좀 관심 많이 주셔서 뭐 다시 할까도 고민했지만, 드래곤 빌리지 하게 되니까 편한 게, 포켓몬 갈 때는 정말 영상 찍으려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막 엄청 갔습니다. 속초도 가고. 근데 받는 건 나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약간 진짜 나가야 돼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차 타고 하는 거는 조금 재미없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어떡하지, 걸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 포켓몬고도 이제 웬만한 거 다 찍으니까 둥지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야, 그 다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라는 평이 아니고 제가 느끼겠어요. 그냥 너무 반복적이게 되니까 약간 조금 편집을 이렇게 막 하고 다른 사람들 분처럼 하고 싶지만, 또 일을 하면서 하는 거라 포켓몬 잡으러 시간 빼는 것 자체도 빠듯했거든요. 정말 너무 빠듯해서 슬프고. 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만 일찍 갈 걸 이런 거. 근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뭐 늦은 건 늦은 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 항상 그 말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라 하면서 좀 안정기가 왔었죠. 안정기가 왔다가, 근데 별이되어 단점은 그거였어요.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해요.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좋아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상에 맞춰서 또 공략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현재 랭킹은 뭐 4위네요. 3위 정도는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저 코드 아직 입력하면 엄청 많거든요. 3위만 해도 좋겠다. 우리 3위 하면 좋겠네요. 10위권 안에 이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자, 소리 좀 줄여서. 다이아는 아쉽게 딱 1000 몇 개 안 됐는데, 이건 몇 개 까볼까요? 이것도 다이아 주더라고요. 까볼게요. 우리의 선물 여러분, 이거 다이아도 줍니다. 좋은 거 주는 거 많이 못 봤는데, 파이프리피 별로죠. 근데 이거 주는 게 어디예요? 코드 입력하면 더 물었을 텐데. 아까 제 아카드 입력해서 나왔으니 다이 한 개 주죠. 강제 종료를 하지 말아야죠. 아틀란티스. 이번에 아틀란티스를 완전 트리플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네, 다이아 3개 좋네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 또 수급했네. 좋네요. 바로 얻은 게요? 아니면 우편으로 온 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봤고요. 주책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이게 카드, 이게 다이아팩 4개인데, 4개치인데, 그럼 이게 8만원이거든요, 실제로. 5만원어치밖에 못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이아 얻은 건. 심지어 황금 다이아 넣고. 심지어 8만원어치인데, 이것보다도 다이아가 적어요, 다이아 패키지보다. 그럼 개선이 있어야 될 거, 건의를 넣어야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재고가 있더라도 1+1으로 파는 게 제일 현명한 방안일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되면 2만 다이아긴 하겠지만, 10만원짜리 되면 2천 다이아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개 해가지고
만원짜리 두 개, 5천원짜리 두 개 받았거든요. 한 상자에 만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는 이 네 개 중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환경상 5만원하고 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야겠죠.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각성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랩달 너무 많이 샀어. 2200개 있죠? 캡슐은 딱 1000개 있고요. 각성은 276개가 있는데 과연 몇 개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일단은 99개, 그럼 이제 340개, 440개, 540개, 내려간 600개 정도 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캡슐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어디겠냐? 캡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서 이렇게 했고, 각성도 660개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800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각성 레벨업은. 캡슐은 이게 또 1렙부터 35렙까지고, 각성은 20레벨로 바로 되고, 거기에다가 뭐더라? 20레벨부터 45렙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캡슐보다는 덜 쓴 거네요. 그리고 각성 20레벨로 재료 해가지고 한 것들도 많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캡슐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랩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 각성이, 그리고 가지 카코드도 입력하는 거 많으니까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랩다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이상 쌓을 것 같고요. 왜냐면 보통 이거 다 제약코드 입력하면은 1000개 정도 얻거든요. 저번에 그랬어요. 1000개 얻었거든요. 그거보다 양이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캡슐은 한 100개 정도 덜 뜰 거고, 각성 같은 경우는 한 7, 80개 덜 뜰 거니까, 더 뜰 거니까, 이 카드코드 입력하는 거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현재 이거 잼 같은 거 뽀개고 막 그런 게 필요한데, 아마 잼 엄청 얻을 거예요, 저. 다로스 여기 잼칸, 잼포도 엄청 많아가지고. 아마 요번 하이브로 이걸 하면서, 이제 하이브로가 아니구나. 이것도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가자 전화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네, 카드캡처 대적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키! 그럼 이만 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